있는데 이성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통령 정부 여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선글라스 붙어야 되죠? 선생님, 왜, 제가 왜 선글라스 벗어야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시키는데 지금 선생님이 조폭입니까? 뭡니까? 지금 신분증 제시도 없이. 네,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30m를 이동하라 그러고, 네, 선글라스 벗으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죠? 내 눈을 왜 봐야 되죠? 예. 아, 그럼 대화하지 마세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은 영장을 들고 오시던지 무슨 서류라도 들고 오셔야죠. 아무 이유 없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도 여기서 30m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구역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제가 뭐 여기 태국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 사유 없이 와가지고 뭐 30m니까 나가라. 선생님 조폭이세요? 제가 여기서 노림사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왜? 근데 왜 와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공포심을 느끼게요? 사람한테? 저는 제가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수술에 앉으셔가지고. 아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아니, 뭐, 갖고 오세요. 뭐, 쏘가리라도.